Hi, HI.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저에게 왔습니다. 보라트 2 TF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2002년 오늘 며칠이냐? 10월 16일 현재 기준 날짜로 당당하게 저는 이 보라트 2 터프화를 현재 나온 터프화 시중에 판매되는 터프화 중에 1티어 1티어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1티어 터퍼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아식스의 C3 그 다음이 A005는 아니에요. A005는 저는 개인적으로 1티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쓰인 거라든지 그 제품의 완성도 자체가 1티어로 생각하진 않아요. 단종된 A001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실제 제품을 보고 그때 느꼈을 때 뭐 신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지만 본코님 여기서 보고 잠깐 신어본 걸 느꼈을 때 이건 무조건 1티어다 두 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칠 수 있는 게 데스포르츠에서 나오는 이제 올 캥거루 제품들의 그 제품까지 저는 1티어라고 이렇게 한 세 종류를 현재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사실은 파루카스까지 해서 네 종류의 제 개인적인 인상에서 1티어의 터프화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터프화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안 신어본 것들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개인적인 티어 나눔이니까 참고하시고 왜 1티어로 올리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다른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이 제품을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가성비라는 측면을 무조건 이야기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성비라고 말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런데 저렴한데 성능이 좋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제품의 그 등급이나 그런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당당 1티어로 올린 첫 번째 이유는 질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화들보다 훨씬 납득할 만한 좋은 가격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FG 자체도 축구화 자체 가격이 비싸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 1티어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무조건 1티어고 터프화가 필요하다. 축구할 때 내가 좋은 터프화가 필요하다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일단은 그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렐리아 네오 수준의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 인 MIJ 메이드 인 재팬을 받아봤을 때 그 느낌을 이 축구화에서 받았고요. 이 터프화에서
그 수준의 어퍼의 가피와 사실 미드솔하고 아웃솔 자체 인솔까지도 그런 설계라는 측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의 제품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잘 구현하는데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인데 이게 1티어가 아닐 이유가 있나요? 제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제가 착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할 건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신었던 터프와 자체들이랑 착화감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포르츠 신으셨던 분들이면 더더욱이 그럴 거고요. 제 생각에도 A005 아스레탈 신으셨던 분들이면 더 다르실 거고, 그 어퍼의 자체의 느낌만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3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C3는 이 어퍼 자체가 범용성이 높고 불편함이 거의 없는, 저는 터프화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고, 일단은 전체 어퍼를 좀 볼까요? 어퍼에서 주는 저는 이 착화감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 네,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라트 2, 그 FG가 아니죠. 보라트 2 그냥 제품이죠. 뭐 몰디드 타입으로 된 이제 재팬형, 일본형, 그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 흙에서 이제 대형이 가능한 그 제품, 스터딩 제품에 사실은 어퍼를 전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터프화 신었을 때 이런 느낌이면 그 보라트 2의 스터딩 제품을 신어도 충분히 엄청 좋을 거란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일단 어퍼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게 이 부분에 보는 이 부분에 미드가 중족부를 잡아주는 이 인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느껴지는 게 거의 뭐 천연 가죽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정한 텐션을 주면서 잘 해주고, 이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익스터널, 그러니까 외부형 힐카운터라고 말해야겠죠. 힐카운터라기보다 외부형 한 지지대를 더 덧댔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만져보면서 딱딱한 부분이 어디까지가 딱딱한다 봤더니 여기 이 부분도 딱딱을 해요. 네, 딱딱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몽커님 거지만 눌러가지고 보면 이 부분 자체가 더 딱딱하고, 그러니까 익스터널 힐카운터 같은 경우는 더 보강을 해주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왜냐면 안쪽에 봤을 때 딱딱한 부분이 있고 외부에 이 부분을 더 덧대면서 좌우로 결국에는 흔들리는 부분을 잡아서 발을 더 고정시키겠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도한 디자인의 기능이 그대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느껴지면서 재밌는 게 이 앞부분 전까지에 딱 기획되는 요 이제 경계선 안에 인조 중족부랑 이 뒤쪽에서 힐카운트에서 요 부분에서부터 요 뒤까지의 이 부분 전체가 발을 굉장히 잘 이렇게 물어서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홀드성이 되게 안정적이고 뛰어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드리블이나 기본적으로 슈팅을 하고 움직이면서의 강한 지지대를 했을 때 이 뒤꿈치가 부딪히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힘의 전달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축구화를 설계함으로써 플레이할 때 필요한 게, 제가 뭐 야스다에서 예전에 느꼈던 거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기술의 구현, 그리고 정확한 내가 의도한 바의 동작을 취했을 때 힘을 전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그 파스처, 동작을 취하려고 헬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동작에 의한 집중되고 힘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작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현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을 전달하고 정확한 킥이라든지 고정성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이게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으면서 느꼈던 게 거의 그러니까 터프와 같지 않는 고정성하고의 그런 느낌을 갖추는 이제 터프입니다. 그 부분이고, 이 앞부분은 정말 독특하게 재밌는 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천연가죽의 그 질감을 주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식 축구화에 발을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발을 편하게, 발가락이 편하게 이 앞부분에 지금 만져봐도 이렇게 여유롭게 움직이고, 이 끝부분으로 압박감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길이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남지 않고 거의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른발이 조금 더 작습니다. 왼발에서 왼발은 거의 더 타이트한 느낌이 물론 들긴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아예 딱 맞고, 보시면 이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고, 이쪽에는 저도 원래 공간이 남았으니까, 그 대신에 이쪽에는 거의 딱 맞는데 다른 제품보다 타이트함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이 중족부 부분까지는 타이트하게 잡아주다가 웃긴 게 이 앞부분에서는 발가락 움직이고 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척하감의 전체적인 느낌은 터프화에 가깝지가 않고 축구화 이상적인 내 발에 잘 맞는 내 발을 잘 보조해 줄 수 있는 홀드성이 있는 축구화에 플러스 편안한 감각을 발주 유지시켜주는 축구화로서의 홀드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터프화로서의 느낌이 좀 덜해서 실제로 신으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데스포르치나 아니면은 뭐 C3도 그렇고 A005도 그렇고 키칼 신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되게 낯설어 할 만한 착용감에 터프하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착화감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터프화 쪽의 그런 착화감보다는 오히려 축구화, 가죽 축구화 형태의 착화감에 닿아 있고 모렐리아 네오 2하고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컨셉이 모렐리아 네오2가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일본 축구의 특유의 형식에 이 홀딩을 강하게 해서 이 어퍼와 발 사이에 공간을 안 만들고 밀착감을 높게 만들어서 플레이 시에 자기의 발과 같은 착화감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중조부까지 여기는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을 강렬하게 가져갑니다. 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더 강렬하게 가져가요. 전체적인 부분을. 근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발이 편하다는 부분이 네오하고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어퍼를 신으면 느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솔 이 인솔이 주는 느낌은 되게 좀 재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BMZ 인솔이라고 해서 제품을 보고 일단은 꺼내서 만져봤죠. 그래서 어떤 게 다른가 봤더니 사실 소재에 완전 별다른 그런 차이는 없고 구조적으로서 그러니까 피로도가 더한 부분에 이 중조골 이 부분을 좀 더 두껍게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주고 뒤꿈치 쪽도 내려요. 앞에도 내리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평발에서 많이 안쪽이 무너지는 형상 그리고 중조골의 뼈 가운데 주추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그 구조적인 더 질량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발이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이 이 중간 부분이 발이 요렇게 여기가 두툼하게 얇게 돼 있어서 약간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발의 아웃솔과 미술이 느껴지는 게 이 발의 감각이 이 앞쪽 부분에 조금 집중이 돼요. 예. 그리고 앞에도 편하다 보니까 온전히 여기에 계속 발 앞끝 부분의 감각이 약간 집중된다는 느낌을 이 터프화를 신으면서 받게 됩니다. 근데 터프화를 신으면서 받게 되지만 웃긴 게 이 아웃솔하고 이 아웃솔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만져봤을 때 강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터프화에서 요구하는 쿠셔닝을 제공하고 있는 아웃솔과 미드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프화를 신으신 것보다는 무조건 축구화라든지 좀 더 단단한 발을 지지하는 느낌을 무조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단해서 여기는 거의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은 여기 앞부분도 굽혀지긴 하는데 뭔가에 안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연한 그 연장선이 돼 있는 걸로 탄성이 있이 이렇게 이 부분이 계속 연장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여기가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발을 완전히 놓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돼 있는 일자로 뭔가에 관통돼 있는 내 발을 지지해주는 뭔가에 그러니까 견고한 게 내 발을 중심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지탱해 준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봉커님이 리뷰했던 부분처럼 파루카스와 같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족부의 그때 영상이 얘기하는데 토션 시스템 아디다스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토션 그리고 트랙션. 트랙션은 말 그대로 접지력에 대한 부분이고 토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뼈대를 두텁게 만들어서 그게 휘어지지 않고 이 발의 충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이 피로도를 더 적게 느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차에 그 좋은 차 타면 이제 바닥이 좀 단단하고 견고해서 외부에 그 힘을 낼 때 그런 것처럼 좀 받쳐주는 것처럼. 그래서 축구화 이 아웃솔이 플러스 미드솔 이 겨 부분이 그렇게 저장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신고 있으면 이 부분이 여기에 이 감각이 집중되면서 발도 이렇게 그 인솔이 전체적으로 발 모양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안쪽 자체는 제가 지금 여기가
반대로 처음 오랜만에 이런 약간 미드솔이 올라간 데 신어서 여기가 피로감이 더 느껴져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여기가 평평한 걸 이렇게 신었다가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구조적으로 올라온 걸 신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 근육이 안 쓰던 방식으로 쓰니까 이 부분이 약간 더 피로감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신다 보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충격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왜냐면 여기는 그냥 내려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마다. 여기에 충격이 집중되지 않는 부분은, 왜냐면 힘을 줘서 강하게 주면 무조건 여기까지 접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운동성 내전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구조적으로 주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약간 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네. 그 부분이 되게 이쪽 전체 발 앞에 감각을 좀 더 사용하게 되는 그 뭐지? 동기하고 구조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전체가 주는 느낌은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신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딱딱합니다. 전혀 부드럽거나 유연하거나 그런 유형의 그 착화감을 주는 터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느꼈을 때 신었을 때 A005도 그렇고 C3 그리고 데스포르치도 상대적으로 쿠셔닝이나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스타 제가 리가레스타 터프를 샀던 이유가 기존에서 보여주지 않는 터프화 자체의 견고함이나 안정성이 높은 건데 이거는 그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가장 큰 게 이 부분이 단단하게 느껴지면 문제가 드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착용감의 딱딱함이죠.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인솔의 BMZ의 인솔의 선택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딱함이 유지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딱딱함에 그리고 적응이 된다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터프화를 신으면서 느꼈던 건 터프화에서 느낄 수 없는 견고함 그리고 발의 홀드성을 더 잘 잡아주는 거, 킥이나 이런 동작을 취할 때 내 발하고 그 터프화 이 신발에 느껴지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게 무조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1티어입니다. 예. 현재 제 기준으로는. 이게 그 뭐지 전체적으로 이 그 옛날에 그 터프사라 그리고 왜냐면은 데스포르치도 그렇고 아식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A005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드솔하고 아웃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제품처럼 환경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BMZ의 인솔이라든지 아웃솔 그리고 미드솔의 쓰인의 방식들 그리고 발을 지탱하고 발을 보호하는 이런 형식들이나 소재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보라트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스터드가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단 하나의 환경에 저는 집중돼 있다고 봐요. 이 터프화를 천연잔디 신을 건 아니잖아요. 맨땅에서는 사실은 흙이 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좀 부드러운 신발을 또 신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니 오늘 오히려 따뜻한 신어도 되나? 뭐 여튼 맨땅에서 뭘 신어도 됩니다. 근데 구조적이나 소재의 쓰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건 변화한 인조잔디 구장이나 환경에 대해서의 설계가 분명히 가미되어 있는 잘 만든 축 터프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아디다스 에이스 16.1 에이지를 리뷰하면서 이 지금 일본식 디자인에 이 끈이 앞에가 튀어나와 있는 가죽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저는 그때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아디다스 축구화가 신으면서 이 부분에서 일자로 했을 때 강성 있는 부분이나 우리 끈을 이렇게 힘을 주는 부분이 그 일자로 됐을 때 중간 부분에 이런데 이격이 생겼잖아요. 이걸 보니까 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했는지 알겠어요. 힘을 주는 부분에 의해서 여기를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부분이 힘이 자궁에서 덮고 옆으로 갔을 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완벽한 밀착감을 위한 제품에 대한 축구화의 디자이너 설계를 진짜 디테일하게 잘했구나라는 저의 그 느낌을 이 축구화를, 그러니까 터프화를 신으면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리뷰하다가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착용감이나 실제 디자인상의 구조적인 일어난 발생을 봤을 때는 힘을 길게 주면서 여기 힘이 집중되니까 옆으로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힘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가는 부분에는 힘이 정확하게 가고 다른 부분에서 발을 그대로 정확하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는 끈을 고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축구화를 잘 만든 제품이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그냥 이제 개인 에피셜이죠. 리뷰의 중간적인 생각이니까
여기를 왜 자꾸 이렇게 부드럽고 얇게 만들고 여기에 앞부분에 대한 패딩을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발 모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가락의 모양은 이 발 중족부 뼈가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모양이 다양하고 길이가 더 여러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발을 밀착시켜서 신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발에 이런 여분적인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보완해 줄 수 있게 패딩 처리를 어느 정도 고집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그런 추측까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여기를 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볼을 컨택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감각적으로 좋은 것 같고 얇음으로써 여기에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덜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답답함은 훨씬 덜하죠. 왜냐면 얇고 부드러우면 기본적으로 착화감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느껴지는 거, 공을 찰 때 세게 차면 좀 발이 더 아픈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의 보라트 뭐지? 2 터프와 리뷰를 했고요. 간만에 이건 정말이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잘 만들어서 제가 사서 신어보고 싶은 터프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꼭 이 터프화를 사서 저는 소장하거나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형태의 터프화나 이런 착화감을 주는 터프화가,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아래는 분명히 야스다의 리가레스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의 어퍼라든지 그리고 미드솔의 이런 그 쿠셔닝 부분이 완전 개선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견고하고 단단한 뭐 고속력이 뛰어난 터프화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색다른 제 기준에선 터프화로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품에 대한 궁금함이나 그 이제 구입 있으신 분들은 제 리뷰를 참고하시고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200 지금 신는 사이즈가 봉커님 걸 신었는데 충분히 편하고요. 뭐냐 255, 이 재팬 사이즈 255 보이시죠? 그리고 아, 또 마지막 할 말이 더 있다. 그 이제 힐 카운터에서 봉커님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까졌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봉커님이 길을 들여놨기 때문에 저는 뒤꿈치에 대한 지금 테러나 압박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솔을 끼면서 구조적으로 안쪽이 더 올라가면 이 발 뒤꿈치의 뼈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휩쓸리면 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축구화나 신발들은 이 뼈에 사람 뼈가 이렇게 뒤뼈가 일자라고 생각하고, 아킬레스 건조 일자라고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게 약간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이쪽이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약간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전 외전 영상 찾아보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아킬레스 건 뒤쪽이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바뀌는 걸 유심히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이게 결국에는 충격에 힘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쓸리거나 그런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나 내 발모양이 힐카운터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착화감은 괜찮은데 낯설고 견고한 느낌의 그 터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뭐 저도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무조건 현재 시점부로 제가 말하는 1차 축구화에는 보라트 터프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랜만에 진짜 사고 싶은 축구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